혀의 만약에 절반을 제거했다. 남은 부위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재건 수술이라는 걸 하면 결손된 부위를 다른 부위에 있는 살을 떼다가 이제 붙여주게 되거든요. 혀의 일부분을 제거하면 팔 앞쪽에 있는 피부를 떼서 결손된 부위를 채워주게 됩니다. 입이나 목이 외부에서의 공기나 아니면 음식이 들어가는 부위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공기나 음식물 중에 내 몸에 해롭고 너무 큰 자극이 들어가는 그런 음식이 들어가면 그 자극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세포가 손상을 받고 그 손상된 세포가 온전한 세포로 재생이 되면 되는데 가끔 가다 보면 돌연변이 세포로 재생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돌연변이 세포가 결국에는 암세포로 바뀌는 거거든요. 해로운 자극들을 피해주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해서 매운 음식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술이 가장 대표적이죠. 음식으로 따지면 해로운 공기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담배. 가급적이면 아예 안 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술은 어느 정도까지 먹으면 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 드시는 게 일단 제일 좋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술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셔라.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자극을 준다라고 했잖아요. 술이 계속 입안이나 목구멍에 머물러 있으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술을 세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좋은 음식도 되고 그리고 물도 되고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혀에 만약에 절반을 제거했다. 남은 부위만 남겨두는 게 아니라 재건 수술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결손된 부위를 다른 부위에 있는 살을 떼다가 이제 붙여주게 되거든요. 혀의 일부분을 제거하면 팔 앞쪽에 있는 피부를 떼서 결손된 부위를 채워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채워준 혀가 온전한 기능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좋거든요. 그래서 재건 수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건을 하는 수술을 받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로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처음에 수술을 받고 나면 내 몸의 일부지만 내 몸의 다른 부위에서 공여받은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그 기능을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하지만 계속 재활치료 받으시고 꾸준하게 노력하시면 대개의 경우에는 3개월 정도 지나면 수술 이전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하세요. 물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절제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시면 비슷한 상태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두경부암이 의심되거나 두경부암이 이미 진단받으실 분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목소리 내는 성대의 일부를 절제한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먹는 혀의 일부를 절제한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앞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최근엔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도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수술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재건 기술도 굉장히 늘었고 물론 수술 전처럼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지만 비슷하게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 두경부암이 그 예후가 안 좋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옛날 자료들이 많고요. 최근을 보면 두경부암도 완치율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 절대 희망을 놓지 마시고 치료 이전과 비슷한 삶의 질로 분명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합니다.